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3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프고 슬픕니다. 6절에 이렇게 읽되 있어요. 내가 아프고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도 아팠습니다. 사람은 아픕니다. 아프면 슬프죠. 6절에 기록된 이 고백의 앞뒤를 보면 아픈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치 움직이는 종합병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읽어보면 아주 길게 아픈 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마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허리에 열이 난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 허리가 아프고 열이 난다라고 고백하죠. 피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CF를 보니까 젊은이가 그 기성세대 그 부장님 같은 분에게 묻더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 피곤하다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다, 그리고 신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까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한다.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시력이 감퇴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정확한 병명들을 유추했더라고요. 뭐 허리 디스크에 심부전증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냥 느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아프구나. 많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겁니다. 언젠가 어느 병원 앞을 지나는데 큰 플랜카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프면 서럽다. 정말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시편 38편은 그런 상황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누구입니까?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친한 사람들. 어려울 때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아프니까 멀리합니다. 아픈 인생의 쓴 경험입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겠죠. 이럴 줄은 몰랐어. 이럴 줄은 몰랐다. 전에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 그렇게 살갑게 친한 척 대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아프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모른 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멀리한다는 거죠. 아이들 말로 말하면 쌩 까는 거죠. 정말 제가 무슨 말인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한다. 이 아픈 가운데서 인간적인 심한 고독, 외로움, 소외감 느끼고 있으면 슬픈 경험이에요. 정말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시를 읽어오면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적들도 이 틈을 타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이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해하는 자 누굽니까? 다윗을 망가뜨리려고 다가오는 대적들입니다. 이들이 덫을 놓았다.
그리고 음모,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 이 기회에 아주 다윗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강하고 멀쩡했을 때는 찍소리 못하던 이 대적들이 다윗이 아프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퍼붓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강하게 보이면 찍소리 못하다가 좀 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이때다 싶어 공격하는 거죠. 19절 20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은 당시의 대적들이죠.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아프고 어렵지만 선을 따르려는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다윗을 할 말 다 할 말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이따다 싶어 공격한다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이 정당했다면 강하고 튼튼하게 서 있을 때에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조금 힘 빠진 상태를 보니까 그때 공격을 퍼붓는, 심한 모멸감, 위기를 느끼고 있는 힘든 경험, 화가 나는 경험, 몸 아프고 마음 힘들고 친하던 사람들이 멀리하고 대적들이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퍼붓는 순간 질문,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노래 부릅니다.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언제 성숙하게 되는가? 먼저는 자신을 성찰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노래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 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진노하시는 거 아닐까?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징계의 화살이 나를 누르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지금 치고 있구나. 방금 읽은 9절 가운데 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어옵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서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덜컥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자기 삶을 살펴봅니다. 사람에게 좀 못되게 한 것 있는가? 절망하고 낙망하며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 이 판단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꽉 차 있으면 욥을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질병이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 아닙니다. 심한 말 했더니 뭐 입이 부르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병은 정말 죄와 연관된 것도 있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 병들은 유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활 습관, 식습관
잠자는 습관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 요인입니다.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어쨌든 다윗은 이 아픈 이 상황 가운데 원인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었다. 당당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성찰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자신만 성찰하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 노래 부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이렇게 놓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주 앞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면서 그는 그 상황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 예상하겠죠? 하도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반박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반박, 변명, 핑계, 불평, 우리가 참 잘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3절, 14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사람이 힘들면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신경 굉장히 쓰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신경 안 쓰이는데 좀 힘들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신경 참많이 씁니다.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가다가 눈빛만 삭하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에 자신이 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는 남들이 뭐라 뭐래도 끄떡 없습니다. 사람이 좀 일이 뭐 잘 되고 좀 건강할 때는 남이 뭐라 뭐라 해도 그냥 유머로 듣습니다. 유머, 농담이구나, 유머구나, 나의 관심 있구나. 하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남들이 하는 조그만 이야기도 정말 마음 속상합니다. 정말 그 당당하면요, 노래했는데 음이 틀리냐면 아, 뭐 틀리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 노래 틀리네 정말 속상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못 듣는 사람처럼 그들의 빈정거리는 말 듣지 않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신세한탄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거 하지 않겠다는, 말 못하는 사람처럼 나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못 듣는 사람처럼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남들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겠습니다. 질문, 왜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왜 반박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겠다는 말인가?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셔야만 그들의 이상한 소리들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번역본에는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없는데 히브리 원문을 읽어보면 방금 읽은 15절 맨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말이 키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말하고 앞에 내용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할 때에 키라는 접속사를 놓고 뒤에다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소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다 놓습니다. 자신의 소원. 다윗은 솔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그리고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 나의 구원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는 거죠. 아픔, 고독, 소외감, 분노 거기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제가 시편 38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3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을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든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몸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뭐 사랑하던 사람들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대적들이 기세등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내 모든 소원을 솔직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가 당당한 것처럼 뭐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뭐 그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소원을 주 앞에 놓고 부르짖는 것. 사람이요 정말 아프면 힘듭니다. 괜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식구들에게 짐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해결책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해결책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과 풀어보려고 막 하다 보면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말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게 더 큰 게 나타나갖고 더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랬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셨죠. 하지만 그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힘을 주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죠.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기도하며 나갔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할 때의 강함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죠. 나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병을 끌어안고 천국 갈 때까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고 푸념하고 한숨 쉬고 변명하고만 있다면 인생은 더 힘들게 돼요. 설령 불평하고 한숨 쉬고 푸념하고 변명하다가 병이 덜컥 나아도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인생이 주 앞에 아름답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이 오늘 새벽에 생겼어요. 설교문에 써지 않았는데 다윗 시편 38편을 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잘 살았을까? 잘 살았어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없어요. 하지만 시편 38편을 이 지은 다음에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부르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고 아름답게 살았다고요.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낫고 싶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모든 소원을 주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제가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여 주셨을까?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쌍히 여기는 분, 좋으신 분. 사람들은 아플 때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 아프다고 왜 멀리해? 그게 정상입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원수들은 이따다 싶어서 길길이 날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주 앞에 갖다 놓고 기도줄을 잡을 때에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는 이 시편 38편의 이 노래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